반갑습니다. 잘 들리나? 따뜻한 봄바람에 천복궁으로 오셨나요? 이렇게 봄바람이 부르면 우리 고향생가? 일본의 벚꽃이 아름답더라고, 그죠? 일본 같이 아름다운 데가 한국에도 있나요? 벚꽃은 일본이 아름답죠. 거기는 아름드리가 많으니까. 응? 한 20년 전 어디야 그고 뭐야 무슨 온천? 벳부 온천 근처에 벚나무가 많잖아요. 벚꽃이 굉장히 어우러져 있던 곳. 20년 전에 갔던 생각이 나네요. 그때도 거기 벚꽃이 펴서 그 호수 얼마나 아름다운지 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나서 자라서 가장 좋은 게 있거나 가장 슬픈 게 있거나 그럴 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심정의 뿌리, 마음의 뿌리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가장 기쁠 때 부모님 생각이 나세요? 참부모님 생각? 가장 억울하고 속상할 때 부모님이도 계시면 부모님하고 보고하면서 부모님 붙잡고 엉엉 울고라도 싶다. 억울하고 막 그럴 때 그렇게 생각이 나요? 그래 그 자기 마음의 씨? 자랐던 본향. 그 씨가 어디에 내려져 있나 본인이 보면 알아요. 남편들이 자리 잡기는 어렵고 영계 갈때 남편을 붙잡고 울고 싶다. 남편에게 속상할 때 얘기하고 기쁠 때 제일 먼저 남편 생각나고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40, 50 정도까지도 남편 자리 잡기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보이지만 내 마음에 씨가 자란 곳, 그리움이 있는 곳.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전도에 내보내시죠. 오늘 아침에 카톡방에 교구장님 띄우셨더구만. 전도를 내보낸다 하면은요, 처음에 원리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뜻길 말씀해 보면 정성이 40%예요. 원리가 30%, 실천이 30%. 그 얘기는 정성을 들여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괜히 자서전을 봤는데 언제 만난 것 같아. 근데 그냥 스나쳐 지나가요. 받아서. 근데 집에 가서 자서전을 읽으면서 자꾸 이걸 줬던 언니 얼굴이 떠올라. 아, 거기서 봤던 것 같다. 아버님이 흥남 감옥에 있을 때 주상들이 나타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너그밥한 주먹씩 나오는 거너 먹지 말고 그 선생님 갖다 드려라. 거기서 밥한 주먹이라는 얘기는 그 감옥에서, 그죠? 남자들은 군대에 갔을 때, 야, 담배 한가치 줘라. 그러면 내가, 제대하면은 너쌀한 가마 주마. 아니면 돈을 얼마 주마. 그렇게 희소? 적을 때 가치가 나타나잖아요? 많이 있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필요할 때 있어줄 때 있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흥남 감옥에 있을 때 감옥 죄수들은 그밥한 톨을 뺏어 먹기 위해서 밥을 먹다 죽은 시체 입을 벌려서 빼 먹잖아요. 얼마나 배고프면. 응? 그런데 그렇게 귀한데 그걸 밥을 먹지 말고 갖다 주라고 해서 그 갖다 준다는 거 조상들이 얼마나 호통을 쳤으면 가져오겠어요. 근데 아버님은 말없이 정성을 들이셨어요. 그래서 영계를 움직여, 정성을 들인다는 얘기는 그런 정성이 플러스 돼야 영계, 영적 연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주체지 몸이 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고 내가 마음 자리를 딱 실을 내리고 가지를 뻗어 올라가면 하늘과 맞닿으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오거나 누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그렇게 할때 제일 먼저
정성으로 이런 원리적인 길을 아버님께서는 무슨 대행사나 그런 거 하실 때마다 항상 뭐를 한다 선포하시지 않고 정성을 드리는 걸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 본인이 아버님의 삶의 자리가 정성을 드리고 말씀과 더불어 실천하셔서 성공을 거두고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성을 드리라고 강조하셨던 것이 정성을 드려야 영적인 배후에서 승리권을 가져와야 사탄을 분별해 놔야 하시는 일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정성이 출발점이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탕감시대 2013년 전에 탕감시대는요 정성을 드려도 겨울이기 때문에 나타나기가 이 정성을 드리는데 나타나나 그런 의심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천일국이 되고 기원절을 맞으면서 왜 모든 인류 역사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요? 주님이 오시면 뭐 하려고? 기독교나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재림의 한 날을. 불교에서도요. 미륵이 다시 오실 미륵을 기다려요. 공자도 다시 오는 걸 기다리고 마호메트도 다시 오는 걸 기다리고 다 재림을 소망 삼고 기다리는 건 그들이 오셔서 뭐 하라고? 자기들을 영원히 고통이 없는 행복한 세계로 안내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와서 행복한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그럼 행복의 근원의 본질은 육신의 행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마음이 주체니까 마음의 고향을 찾아주시는 거죠. 목회자 총회 때 어머님께서 정성을 한 달 이상 올해 이제 2017년을 1295년을 맞으시면서 정성을 들이시고 전국 목회자 총회를 수집을 하셨잖아요. 내가 정성을 많이 드리고 2020까지 3년 총 동원령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복귀 섭리를 따라오다 보면은 받는 자, 우리 이제 피교육자고 따라가는 자죠, 자식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명령을 할 때 부모가 네, 가서 저기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시키는 것도 어디로 가면 안전하게 가고 그걸 얼마를 주면 애가 사고 확실하게 돌아올 걸 알아야 부모가 시켜요. 얘가 시골에서 우리가 이사 와가지고 처음에 서울에 도착했는데 그 낯모르는 애에게 너 슈퍼에 가서 두부 사와 이렇게 시키는 엄마는 없어요. 아니 얘가 이제 성인이 됐으면 믿고 시키지. 걔가 그릇을 알고 물어서 갈 수 있다면 어린 아이에게 그 얘기는 부모가 먼저 동네도 다 다녀보고 환경도 보고 그런 걸 해놓고 난 다음에 안전하다 할 때 타락한 부모도 그때 자녀에게 시켜요. 그러면 1970년도에 부모님이 계실 때 참부모님이 동시에 계실 때 전국 축복가정 부인 총동원을 시키셨어요. 70년도에 그 37가정 축복식이 있었어요. 37가정 축복과 더불어서 선배가정 그러니까 36가정 72가정 43가정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37가정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총동원을 아버님이 명령하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효자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었지만 그때 70년도 12월 1일부터 72년 12월 말까지 전 축복가정은 3년 총동원이다. 근데 이제 아기가 없고 가정 출발을 안 한 사람은 37가정 뿐이지. 축복받았으니까. 43가정, 124가정, 72가정, 36가정들은 아기들이 줄줄이 있죠. 다. 우리 이제 지금 나갔네. 장영승 팀장은 72가정이세잖아요. 장 팀장이가 제가 그 동원령에
동원됐을 때 피해자 아닌 피해자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호자님 설교 듣고 왜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녔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없어져서 친가로 경기도 이천이 친가예요. 그래서 친가 할머니한테로 보내줬대요. 예전에는 이제 어디에 키울 데가 없으니까 할머니한테 보여줬는데 이제 세월이 가서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돼. 그래 입학을 해야 돼서 외가는 세감정 쪽 서울에 있었대요. 우리 학교를 서울에서 가르쳐야 된다 해서 이제 외가 쪽으로 또 보내온 거야. 근데 외가에 이모랑 또 그 삼촌이랑 해가지고 72가정이 3가정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가문이. 그러니까 8명의 손자가 있었대요. 8명인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친손자 손녀가 있고 그러니까 아들의 아들딸이 있고 딸의 그러니까 그 장팀장은 딸의 아들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외손자라고 그러죠. 근데 한국 속담에 가부장 제도였을 때 얘기예요. 지금도 한국 여러분들의 시어머니들은 그런 관념을 가지고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격받을 수, 받은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은 영계를 믿고 문화 속에서 선민권으로 하늘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와서 영계가 확신해요. 모든 가문이. 그래서 조상들을 섬기는 것을 최고로 쳐요. 그래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조상을 섬기는 아들은 부목격으로 대하게 했어요. 형하고 동생이 우리같이 쌍둥이인데도 쌍둥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분 차이야. 근데 형하고 동생은 벽이 있어요. 감히 넘볼 수 없는 부모 자식 간의 벽이 형제 간에도 있어요. 그래서 형님한테, 큰형한테, 장손인데, 그래 장손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유심히 정성을 들였어요. 왜? 나 죽으면 제사밥 떠놀 놈이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줄 사람이다. 아니 살아서 일본은 살아서 잘 모시는 사람 섬기나요? 죽어서 제사밥 잘 섬길 사람을 섬기나요? 지금 딸라도 뭐 대리사위 보내고 뭐 하고 뭐 왔다 갔다 해서 족보가 거의 없죠. 일본은. 그러니까 어? 그렇게 선민권으로 혈통을 중시 여겨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장손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제사 지내는 집에 장손. 그래 그것을 감히 넘볼 수가 없어. 장손하고 그렇게 차별을 뒀어요. 혈통에 대해서. 그렇게 영계를 제사를 얻어먹는다는 얘기는 육신 쓰고 밥 한 그릇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저 세상 가서 제삿날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민족이 여기 삶보다 영계에 갔을 때 삶의 자리를 크게 보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가치관이. 우리 원리도 지금의 행복을 쫓는다. 영계를 아버님께서도 왜 그렇게 평생을 고생하다 연계하셨어요? 지상해방은 영계를 해방해서 지상의 해방이 이루어져야 평화가 온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에 걸리지 않게 해서 평생 그걸 해방하기 위해서 고생하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계 가서 영계를 다 정리해야 마음이 정리해야 육신의 정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은 뒤숭숭숭이야. 근데 할 수 없이 체면에 의해서 내가 리다고 부리다고 전도를 나가라니까 체면에 의해서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내가 뭐 중요한 약속이나 뭐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보세요. 전단지 받아가는 사람들이 기쁨이 없고 안 받아가요. 예전에 내가 기쁘게 갔을 때 받아가는 게 좋은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체면에 의해서 하죠. 오히려 욕 안 먹으면 다행이요. 그냥 마음이 주체라는 것을 아 우리의 삶은 영계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 삶을 아는 게 원리예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는 게 우선이다. 아버님은 동원을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그때 한국에 이제 교회가 많지는 않았죠. 그래도 120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0군데에 제비뽑기를 다 사상 30가족까지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했어요. 가정마다. 그렇게 해서 36가정은 한 지역에 순회사로 이렇게 하시고 70가정부터 배치를 했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자기 임지를 갔어요. 근데 120개 교회에 한 지역에 10명씩 배치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참부모경 지난주에 교구장에 설교하신 거예요. 참부모경 제2장 4절에 7년 노정 설정과 대외적 기반 확대에 제2장 4절에 나와요. 축복가정부인 3년 총동원의 의. 그러자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꿈을 파탄시킨 것이 여자잖아요. 해와가 천사장과 잘못해놓고 숨기고 아담까지 꼬였잖아요. 아담이 막 이름 짓고 만물 창조하고 돌아다니고 돌아온 사람을. 그래서 아담이가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냐면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마지막은 더 심정적으로 사랑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피조물은 삼라만상 창조를 끝나고 6일째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심정, 사랑이 더 많이 투자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랑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심정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 보면 복귀 섭리를 가는데 고생도 많이 하지만 대개 아버님 주의 초창기에도요 남자 식구 전도보다 여자 식구가 많았어요. 어디를 가나. 그러고 모든 정성 들이는데 절이나 교회 나가보면요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왜? 심정 정적인 분야가 하나님이 나중에 창조했다는 증표가 그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보다 여자가 많아요? 인류의 인간은 반반이 남자 여자는 똑같대. 아무리 산부인과에 가서 딸이면 유산시키고 아들이면 낳는다 그렇게 해도요 지구성을 통계를 내보면요 인구가 남녀 비율이 똑같아요. 가정국에 등록된 우리 2세의 남녀 비율도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나는 딸만 많이 낳고 나는 아들만 많이 낳아서 2세에 아들이 없고 딸이 부족할까? 출생신고 2세에 가정부에 가면요 남녀 비율이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짝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조물주가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가 남녀를 선택해서 골라도 고르지 않는 여기서 골라서 아들만 낳았어. 그러면 고르지 않는 집에 딸을 많이 보내주셔요. 그렇게 해서 조화롭게 인류가 굴러갈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창조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 시대 있잖아요. 섭리로 볼 때는 인류를 파탄시킨 거. 예수님 3년 공생애 노정에 여자가 어머님 말씀에도 이번에 참년 총동원 말씀하시면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죠.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요셉하고 어쩔 수 없이 동정녀로서 약혼 기간에 그때는 음란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니까 약혼 기간에 아기를 가졌다고 요셉이 자기 아기라고 해줬잖아요. 그렇게 됐다면 요셉하고 아기를 낳지 말았어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만 잘 키워서 하늘 앞에 그들을 봉헌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그 외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 딸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아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요셉은 알잖아요. 내 씨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목수 같이, 큰아들이니까 이름 들고 하지만 한편 부부싸움이 안 했을까요? 그런 거 기록은 안 됐지만, 항상 물음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는 계시에 의해서 아기를 가졌어요.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사춘 이종 사춘 언니죠. 사가랴의 그 엄마, 사가랴의 부인이죠. 엘리자벳하고
마리아는 이종사춘간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형제죠. 그 어? 엘리사벳이 요셉을 낳고 어? 요셉이 요셉을 낳고 이제 만삭이 되다 가니까 요셉이 이제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을 임신했을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신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사촌 동생 네가 와서 언니 좀 도와줘라 하고 그때는 가족주의 시대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언니가 임신해서 힘들으면 여동생이 가서 도와주고 위에 또 동생이 있다면 조카들 돌보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동생이 있으면 어때요? 언니 힘드니까 좀 와서 도와줘라. 그렇게 부르듯이 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마리아가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례요한하고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라고 그랬어요. 6개월 차이면 마리아가 그죠? 몇 개월 때 임신 6개월 차이라고 그랬어요. 생일이. 응? 그러면 아기를 낳고 100일이 지나고 6개월이면 368. 그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입덧이 심하거나 그 초기에 갔을 때 되게 4개월? 그죠? 6개월 차이니까 임신 4개월에 같이 임신한 거 아니에요? 6개월 후에면 한 6개월, 임신 6개월 차이니까 임신 6개월 때 갔다는 건 이제 입덧 끝나고 배가 불러오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엘리자벳이. 그러니까 여동생 사촌이지만 친하게 가족이 다 모여 살으니까 불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이지만 형부였어요. 그죠? 형부죠. 근데 처제가 형부하고 동침을 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시대에는. 그건 영계에서 시키고 영계에서 가리지 않고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엘리자벳도 알았을 테고 사가랴는 그래가지고 저기 세례요한 임신하고서 벙어리가 됐으니까 세례요한 낳고서 입을 터졌으니까 그런 상황이 기적과 같은 역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겠어요. 2000년간 그죠? 아담으로부터는 4000년간이요.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천사들끼리 눈치 못 채게 사탄이가 눈치 못 채게 얼마나 작전을 짜서 언니 아기 입덧이 심해서 좀 안정권에 들어갔는데 오라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아기를 갖게 했을까? 그 하나님의 작전은 007 작전으로 했을 거예요. 요새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근데 그때는 마주 죽는 시대인데 그러고 이미 약혼자 약혼자를 요셉을 확정해 놓고 근데 요셉도 어느 남자가 내 씨가 아닌 거 아는데 그걸 말없이 받아들이겠어요. 사랑하니까 조금만 했는데 뭔 사랑이 또 영계 역사가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계 역사죠. 여러분들도 내가 초에 들어와서 얘기했잖아요. 고향 냄새 고향꽃 부모님과 어려서 살았던 참부모님과 살았던 추억이 없으니까 사모님도 어릴 때 이렇게 이제 못자리라고 그래가지고 못자리를 논에다 놔고 벽실을 내게서 모판을 만들기 전에 큰 다라이에다 벽실을 담궈서 싹이 나오면 못자리라고 그래가지고 논에다 해서 뿌려요. 그 전에 다라에다가 벽실을 싹이 나오게 담아놔요. 그때 시골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내 사시고 전 청주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유치원 다닐 때죠. 초등학교 이제 다닐 때도 그 벽시가 심을 때 그 다라에 벽시 나오라고 넣어놨을 때가 진달래가 폈었어요. 근데 우리 고을은 산 전체가 진달래산이에요. 사모님 고향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죠. 그 진달래를 낫으로 가져가서 탁 해가지고 이렇게
꽃다발 같이 동그랗게 만들어줘 가지고서요, 그걸 가지고 집에 와서 멍석이죠. 이렇게 자리를 깔아놓고 그걸 많이 가져와서 그 볍씨에다 담궈놔요. 그 볍씨 위에다 꽃을, 진달래를 그래 놓고서 요만큼씩 묶어주세요. 묶어주고서 그 자리를 깔아놓은 데다가 도깨비 방맹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장난하면서 돈 넣어라 뚝딱, 금 넣어라 뚝딱. 그러면 저 때리면 꽃잎이 떨어져요. 그럼 그걸 막 주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게임을 하게끔 아버지가 진달래 나무를 많이 그 낫으로 잘라서 그 볍씨통에다가 가득 해놔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형제들이 앉아서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진달래 전? 그게 그 화전이라 그래서 부쳐먹는 고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고을은 그거를 떡으로 해 먹을진 모르고 그 진달래를 생으로 그냥 떨어지면 막 주워 먹었어요. 근데 진달래 많이 먹고 컸어요. 그러면 그걸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개나리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 앞에 바로 이렇게 천복궁 나가서 돌았으면 그 진달래가 두 그루 있고 저쪽에도 있고 우리 담 밑으로 두 그루가 있어요. 그 진달래가 피면은 나한테 씨가 있었던 것이 나는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요. 아, 볍씨에 그렇게 진달래를 꺾어놓고 금 놔라 뚝딱, 금 은 놔라 뚝딱 해가지고 막 주워 먹고 진달래를 먹게 하셨던 아버지.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거기 다 떨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언제 갖다 또 꺾어다 놓았는지 그 볕씨 달아에 진달래가 언제나 까뜩이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응? 그 진달래를 먹고 많이 컸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들은 뭐 오염이 돼서들 안 먹지만 그때 그렇게 이제 먹고 컸던.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마음의 씨의 고향, 어떤 것을 보면 생각나는 나한테 회상되게 하는 그 마음의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자리를 씨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벚꽃을 봤거나 무슨 이렇게 자연 환경의 변화를 볼 때마다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정리하고픈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선교사님이 3년 총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아버님이 3년 총동원을 70년대에 내보낼 때 선배 가정들은 잘 살라고 축복해 놓고 이미 애기 서너씩 낳고 다섯씩 낳고 막 살고 있었잖아요. 장팀장 같은 경우도 형하고 살고 있었어. 그리고 학교를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3년 총동원하면 그는 뭐가 생각이 날까? 그래서 내가 총동원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할머니가 외손자라고 구박하고 밥 조금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손자는 내 제사 지낼 놈이니까 밥을 잘 주는데 외손자는 밥을 조금 줬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부자가 아니니까. 다 한국이 가난했을 때잖아요. 70년대니까. 70년대 이때 3년 전도 대원들이 와 있을 때 내가 전도됐어요. 그때 한국 교회에 전도가 제일 많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전도가 많이 됐는데 그 무렵에 우리들이 유천 가정들이나 일팔 가정들은 거의 그때 전도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전도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기반이 딱 꺼졌는데, 근데 우리는 총동원 하면 아, 내가 그 역사가 없으면 전도됐을까? 그래서 그 개척교회 같은 교회, 터담집 같은 교회에 선배 언니들이 언니라고는 안 하고 그때는 아줌마들이 바글바글 나서 한 집에 살고 있던 거, 처음에 갔던 거 아줌마들이잖아요 다. 그렇게 살고 있었던 생각.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사람은 친가로 갔다 학교 보낸다고 외갓 집에 갖다 놨는데 할머니가, 애할머니가 친손자 손녀는 밥을 잘 챙겨주고 외손자들은 나모야 조금 줘서 배고팠던 생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살아있는 증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가. 근데 그렇게 인류가 잘못했던, 여자가 잘못했던 것은 어차피 매듭을 졌으면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를 계속 수레바퀴 마냥 악의 축으로 갔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우리가 참부모를 기다리는 이유가 악의 축을 선의 축으로 바꾸게끔 계산하는 법과 계산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우리를 계산해 줄 사람. 빚없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빚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음이 무거워요. 신랑하고 아침에 괜히 소리치고 싸웠어. 그러면 심정에 빚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시 신랑을 만나서 풀기 전까지 말은 하지 않지만 하루가 즐겁지 않아요.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를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두드려서 보냈어. 그러면 걔가 돌아와서 안아줘서 그걸 풀기 전까지 엄마도 마음이 안 편해. 근데 아이는 어릴수록 잊어. 큰 아이일수록 아침에 학교 가는데 응? 엄마가 좀 참아도 되는데 나를 때리고 돈도 안 주고 학용품 살 돈 달라 했다가 맞았다. 걔는 기억을 하죠. 근데 엄마는 풀었는데 기억하는 아이가 있고 아이는 잊었는데 엄마가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요. 20년, 30년을 컸을 때 트라우마가 어느 한 획기점에 나는 진달래를 보면 아버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뽑아놔놓고 돈 나와라, 금 나와라, 은 나와라 하면서 막 먹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여동생이 전화가 와서 야 진달래가 피고 했는데 너는 어디니까 자고 있어 토요일이니까 이제 직장생활 교편생활 하니까 그래서 내가 진달래 폈는데 고향집에 그 벽지에 아버지가 꺾어다 놨던 진달래 저기 따먹던 생각이 난다 지금 고향에도 진달래 폈겠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뭔지라요 자기는 그 생각이 없고 그 금나라 뚝딱 금나라 뚝딱 할 때 나하고 4살 차이니까 3살 차이 같이 놀았을 거 아니에요? 같이 할 때 언니가 먹어야지 자기가 먼저 먹으면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다 야단쳤대요. 그래서 꽃을 많이 먹은 기억이 없대. 그러면서 그거 하는 게임이 재미가 없었대요. 그래서 난 진달래 안 좋아해.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 쟤는 거기에 트라우마가 아버지의 눈총과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만 많이 예뻐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도 초등학교나 유치원 다닐 때 나는 구두 사주고 걔네들은 고무신 사다 신켰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차이를 뒀으니까 아 그걸 떨어져서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놀으라고 묶어줬는데 그 두드린 건 내가 두드린 거 생각이 나요. 돈 나와라 금 나와라 은 나와라 하고 내가 때렸던 거 나요.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꽃이. 그러면 남동생 그런 애들은 막 주워 먹죠 나랑. 근데 자기는 그 진달래 많이 안 먹었대요. 그러고 그거 같이 언니랑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놀아라. 그러면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옛날에는요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90년대 80년대 후반 들면서 남자들의 가치가 이렇게 막 떨어졌죠. 그전에는요 아버지 말씀이 법이었어요. 우리는 한국 사회요 아버지 말씀이 법이지 아버지 말씀을 어겼던 적이 우리 세대나 우리 후대도 그런 없어요.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었어야 돼요. 아닌 거를 알아도 아닌데요를 말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니가 때리면 그 떨어지는 걸 같이 주워 먹을 땐 남동생은 뭐 내 두 살짜리니까 막 주워 먹었겠지. 근데 이제 여동생은 눈치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언니 저기 뭐야 그 하면서 까르르 까르르 웃고 치워먹고 하 웃고 언니가 이렇게 재밌게 하니까 아빠가 거기서 행복해서 열심히 갔다 났던 거지 뭐 나는 그거 진달래 안 좋아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는 연계 가셨고 아 그래? 듣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아 그렇구나 저것을 내가 해소시켜줘야겠구나. 나로 말미암아 상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에. 아 진달래 꽃이 얼마나 예쁜데. 그걸 보면 생각나는 게 걔는 언니 장난감으로 옛날에 장난감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놀으라고 했던 것이 왜? 응?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고 고생하던 그렇게 내가 중심자가 돼야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보조로 따라간다. 그 눈치를 보면서 그거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있으면서도 이거 형이 하는데 니네들 도와라. 근데 각자 주체자로 세워놔야 신나지. 그래서 교회 와도 각자 개개인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중심 자리를 본인이 확보해, 확보하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한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야 기쁜 거예요. 응? 성전 입구에 들어오면서 아니면 응? 현관에 들어오면서 꽃 하나에 물 주고 내가 매일 물 주고 간다거나 내가 청소를 응? 정성실 앞에 응? 쓸고 간다거나 누가 하든 안 하든 나만의 주체격이 있어야 주인의 자리가 확보돼야 거기에 주인으로 정착해서 마음의 씨의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30대, 40대, 50대, 60대도 있지만 그렇게 되니까 젊으니까 지금은 교회 와요. 그러면 만약에 80이 되고 90이 돼서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그리움이 있어요. 그러면 못 오고 귀에서 그리워할 때 천복궁. 그러면 내가 정성 들인 것만큼 내 거예요. 그럼 무엇이 생각나겠어요? 내가 천복궁에서 꽃꽂이를 하면서 금요일 날 모든 일정을 못 잡아요. 오직 금요일? 꽃꽂이 해야 돼서 아무 데도 못 가. 그날은 뭐 할 수 없어. 그럼 천복궁 하면 근데 금요일 날 꽃꽂이 봉사할 사람 올해도 안 와. 와서 배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개개인이 천복궁 하면은 8,90이 됐을 때 더 나아가서는 영계에 갔을 때 나만의 비밀, 나만의 주체격으로 섰던 일들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선배들은 37가정까지는 그러고서 18가정, 6천가정까지는 축복을 받으면 3년 임지동원을 시켰어요. 그게 전통이 돼서. 근데 3만상, 6,500 쌍들도 동원했나요? 신문배달 좀 했죠. 신문배달을 했죠. 그러니까 6,500가정은 임지하면 신문배달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계일보. 그래서 직구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러면서 그 밑에 가정 갈수록 6개월에서 4개월에서 두 달에서 지금 40일로 줄어서 임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가정 출발의 정성이 이제 시대적인 혜택으로 사탄 참소를 많이 벗어서 부모님의 은혜 덕분에 임지가 40일로 단축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배님들이 3년 동안 했던 그 정성의 터전 그 발판이 없이 내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 탕감이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 없죠. 그래 그걸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말씀이라도 간증을 들어서 아 그런 세월 속에 나하고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 본인들이 쓸고 닦고 와서 교회 청소했죠. 그렇지만 내가 한 부분만 조금만 차지해도 전체를 그리워하게끔 내의 포커스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3년 총동원 가정 출발하기 전에 하셨던 아버님은 그때 가정을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이렇게 다 나가는 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고문이었어요. 고통이죠. 근데 역사의 덩굴을 넘어치고 계산하고 보니까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때 나가면서 축복이라고 깨닫기보다 절대 복종으로 나갔어요. 축복을 한다는 것을 생각 못하고 순수한 단계에서 절대 복종으로 나갔어요. 근데 지금들은 기원절이 되고 천일국 시대가 돼가지고 계산법이 머리가 비상해요. 알파고가 나와서 막 사람도 힘들어. 기계도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계산들이 빨라요. 근데 어머님께서 어머님이 하루에 2시간 이상 잠 못 주무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2020 아버님과의 약속. 그럼 연계에서 아버님이 계속 그렇게 잠 못 주무시고 있을 때 교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까지 전 세계 축복가정 3년 총 동원 명령을 하시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얼마나 고뇌하고 하셨겠어요. 고뇌하시는 대신 그런 명령을 내린다, 일을 시킨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왜 시키는지도 모르고 복종했어요. 선배님들은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 가서 기도 제목도 주시면서 임진강이 얼지 말게 기도해라. 근데 이북에서 그때 당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다 준비해서 임진강만 얼으면, 옛날에 아버님 청평에 가서 사진 보세요. 청평 호반이 꽁꽁 얼어가지고 아버님은 거기 배 안 타고 다리 있는 데서, 청평 대교 있는 데서부터 저기 수련소 있는 데까지 그 물 위로 걸어서 가셨어요. 그렇게 두껍게 옛날에는 얼음이 얼었어요. 사모님도 그때 얼음이 두껍게 얼어서 그런 강 같은 거, 한강도 사람들이 마포나로 그 한강 위에를 걸어 다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대기 오염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강이 두껍게 안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강에 얼음이 얼어서 걸어 다녔어요. 배, 응? 나, 여름에는 배 타고 다니고. 다리가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한강대교 밖에.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진강만 얼으면 탱크까지 전방에 다 해고 남한을 몇 시간 내에 먹어서 공산화 시키려고 준비를 다 해놨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임진강이 얼지 말라고 모든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 배후 세력은 하나님과 연계해요. 여러분들이 통일교회 이렇게 남아진 것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온 것도 있지만 배후가 더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조상들이 정성 들여서 나를 이렇게 보낸 거죠. 내가 잘나서 온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놨던 게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안 울었어요. 한국 역사에 임진강이 아른 건 그때뿐이에요. 계속 두껍게 울던 게. 그래서 이상하다. 그날 그의 겨울이 따뜻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임진을 갔던 분들이 다 일기를 써놓은 것들이 가정마다 있을 거예요. 응? 그러면은 일기 내용에 임진강이 얼지 말라고 기도해서 결과적으로 내려오지 않았어. 그러면 더 크게 보면은 남한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남한 국가가 보존이 됐어요. 그러면 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살은 애국자죠. 내 개인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면 역사가 흐르면 애국자죠. 그럼 애국자란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내가 애국자의 길을 간 거예요, 안 가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끝날은 아버님은 우리에게 재산을 안겨주신 거예요.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배들은 아버님 말씀이 떨어지면 복종을 했어요. 내 계산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들은 머리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응? 3년 총동원령이 떨어졌는데 감흥이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요. 천복궁은 지금 전국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타 교회에 있을 거예요. 연락들 하잖아요. 총동원 예배 보고 원리적인 길을 밟아가는 곳이 전국교회 몇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 총동원령을 받고 오셔서 바로 천복궁 총동원 예배를 봤어요. 그러고 바로 이어서 지금 21일 철야 정성을 드리고 있어요. 각 지역별로. 근데 각 지역마다 역사가 많죠. 지금 간증이 21일이 끝나고 나면 정성을 드리고 살았던 분의 역사가 많을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늘이 그렇게 계시를 하셔서 교구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지역별로 전체 하면은요 참여율도 그 서류관에 몰라요. 자기 지역을 해서 같이 사는 곳과 심정적으로나 서로 간증을 듣던 데서 거기서 폭발이 돼야 천복궁은 그래야 많은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유사한데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이어가는 데가 많지 않아요. 왜? 인간적인 계산법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2020 비전까지 부모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복종이에요. 그거는 복종이라는 리꼬로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은 지나고 나면 날수록 축복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행전이 써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새 21일 정성을 드리면서 쓰세요. 저녁마다 오늘 21일 정성에 다녀왔다. 근데 이제 그게 정성은 기간이 있고 그렇잖아요. 기간을 두시고 목적을 두고 우리가 방법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천복궁 어디에서 오늘 몇 명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다거나 내가 감동받은 내용을 하나씩 기술해 주는 거 이것이 천일국 기원절에 여러분들 지난 천일국 백성들 종족적 메시아 그 여러분들이 동원 총동원령의 3년 총동원의 목적점은 종족적 메시아 430가정 성공의 축복이잖아요. 아버님이 유언으로 말씀하신 신종족적 메시아가 되게 하기 위한 축복의 관문으로 가기 위한 정성이에요. 축복이죠. 그러면 그런 걸 기록으로 다 남기는 거예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제사는 여러분 임지 3년 동원의 선배님들 그 수기나 그 일기장이 있으면 주세요. 협회에서 그 역사 사보 그런데 기록하려고 그래서 선배님들 찾아다니면서 다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일기장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 후대들은 동원될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 부모님만이 명령하실 수 있고 부모님. 그러면 근원, 마음의 씨를 심고 그리워할 수 있고 영원히 거기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재산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총동원령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늦게 축복받아서 3년 총동원 못했잖아요. 3년 총동원이 나하고 관계없죠? 70년대. 그 애기 떼놓고 갔다. 알아요? 모르죠. 진짜 기도하고 계시받는 분이라면 현지에서 지금은 집을 떠나라고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고향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98년도 88년도 그때도 전 축복가정 부인 총동원 시키셨어요.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탯줄 끄는 고향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보훈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다 들고 와서 거기서 유치원 다녔는데 그렇게 동원을 아버님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그런 동원이 끝나면 축복이 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지에서 무엇을 해? 어머님은 총동원령을 내려서 현지에서 부모님을 자랑하고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그래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미 그 명령을 받기 전에 우리 천복궁은 교구장님이 163 나비작전을 계시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163 나비작전. 내가. 여러분 주보에 많이 나죠. 6단계. 본인을 중심한 믿음의 아들, 딸이 3대까지 몇 가정이가 먼저 파악하는 게 1단계예요. 내가 한 가정을 전도했던 두 가정을 전도했던 그리고 둘째가 부족한 가정수 내가 100가정이 있으면 330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100가정 명단을 하고 그래서 기본으로 자기가 노트 한 권을 하의를 하든 해가지고 430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고 그 다음에 내가 10가정밖에 없어 그러면 420가정 명단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구장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미 종족들과 내가 선포할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명단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아무도 없어. 연구지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다. 그래서 지역을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지역 옆집부터 10명 있고 11번째 없으면 11번부터 정하는 거예요. 11번 옆집에 주소도 이름도 주소는 알죠. 무슨 동이라는 건 알 거 아니야. 여기 용산구 하면은 여기에 용산 3가 그럼 뭐 시티파크 101동 101동이 몇 호 몇 호 몇 호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누가 사는지는 몰라. 그렇게 다 번호를 정해서 430가정을 채워놓으라는 거예요. 얘는 확보라. 그러면 사실은 단독주택 있는 데가 좋지. 그럼 빨간 대문 노란 대문 뭐 몇 호 몇 호 이렇게 적고 다니기 얼마나 좋아요. 아파트면은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호수에 몇 호 몇 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봉투 편지함에 보면은 어? 자기가 맘 먹고 한 집, 하루에 한 집만 이름 적으려면 충분히 적어. 그 이름 적는 거예요. 아, 몇 호에는 누가 이름이구나. 그래가지고 명단을 주소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430가정 명단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를 놓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아버님 같이 말하지 않고 영계의 역사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사모님이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천일국 시대라는 것을 실감하셔야 돼요. 지금은 기도하면 즉각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예요. 그러면 왜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정성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명단을 낮에 획보해 놓고 430가정 명단을 놓고 21일 정성 드리는 기간에 각자 기도하는 시간이거나 조금 30분 일찍 와서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은요, 기, 에너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는요, 힐링한다. 힐링한다가 유행이에요. 힐링이 뭐예요?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그럼 내가 정성을 들이면 그 집에 좋은 기가 가는 거예요. 정성 이상 좋은 기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게끔 준비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도가 차서 조상이 좋아서 기반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계시를 받아요. 그렇죠. 하루 만에 싹이 올라오는 게 있고 1년 만에 올라오는 게 있고 사모님 마냥 38년 만에 올라오는 놈도 있잖아요. 응? 우리 이옥희 권사님 오늘 아침에 혼독회 때 간증하시는데 자서준 지 1년 만에 4월 3일 날 응? 만나자리에서 만나가지고 응? 돼지갈비 얻어 잡수시고 나오시냐고 고생했다고 응? 교통비 드린다고 교통비 2만 원까지 주더래요. 그 귀한 자서준 줬다고. 자서전 나눠주고 전도활동 했는데 응? 1년 만에 연락 왔으면 그 사람도 조상공적이 있으신 분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이 계속 이어가야 되잖아요. 사모님도 그런 역사가 있어서 이어가잖아요. 그러면 잘 계시죠? 가끔 이제 카톡도 보내고 전화하고 계속 관리하는 거예요. 소식도 주고. 그러다가 응. 아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응? 날씨가 있는데 오늘 뭐 택시기사시라니까 응? 옛날에 사모님은 내가 처음에 차를 사가지고서 가는데 내 차를 들이받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보험 처리가 됐는데 그 기사분이 굉장히 선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선하든 악하든 나와 만난 사람은 전생에 조상공적의 인연이었고는 못 만난다. 내 철학은 그러니까 그 기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어? 한번 식사하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죠. 그래서 밥 사주고 그러고 한번 2박 3일 시간을 내셨으면 수련 가자고 그랬더니 하루 놀고 이틀이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내기는 어렵대요. 그래서 사선을 주고 그래서 한동안 연락을 했었어요. 근데 인사이동에 대해서 뭐 끊겼지만 그래서 우리랑 만나는 사람은요 그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불교에서 많이 컸으니까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발이 다쳐도 그 돌도 나와 인연이 없이는 못 만다는 것이 불교의 연이에요. 그러면 아버님 섭리로 보면 우리 축복가정과 만나는 사람은 진짜 조상들이 정성 들여서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흘러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응? 그때는 제가 밥을 얻어 먹었지만 여기 가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아 저기 응? 선생님하고 같이 먹고 싶어서 응? 맛있어서 아 같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했는데 며칠간 시간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하고 이제 한번 접대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제 어? 좀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책을 갖다 주던 응? 좀만한 어? 만약에 응? 아 기사가 뭐가 필요할까? 그 사람을 만난다 하면은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으면요. 계시가 오잖아요. 느낌이. 아, 그 사람한테 뭐가 필요하겠구나. 어? 여름이면 어? 어? 그럼 선크림에도 하나 사서 햇빛에 여름에 어? 자외선 강한데 운전하시고 나가실 때 이거 바르고 다니세요.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거 하나라도 선물을 해주고 밥을 먹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전화드리고. 그러면 자꾸 단축시켜서 한번 우리 이렇게 해피데이 세미나 하루 있는데 그날 시간 쉬시는 날이면 그날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러면 거절 못하지.
왜? 그동안의 정성의 인연이라는 거는 정성으로 인연된 것은요, 못 끊어요. 괜히 가보고 싶어. 그러고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 그래서 끌려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만들라고 430가정에서 지역을 놓고 그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이 그 14일째잖아요. 그 교구장님이 정하라 그래서 430가정을 정해놓고 아파트 단지고 그랬겠죠. 그거를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았대요. 근데 아파트만 보이지 사람도 못 만났대요. 14일이 지났더니 사람을 만나게 되고 말을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와요. 아니 내 앞에서 아기가 넘어져가지고 내 손을 빌어서 고맙다는 말을 듣게 해서 만나게 한다거나 뭔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멀쩡히 가던 아줌마가 어? 갑자기 쓰러져서 내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쓰러지면 안 되지만 어? 그런 뭔 계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이 역사의 주인이지. 그래서 우리 그 종족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요. 그 조상들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야 우리 지역에도 왔다 우리 지역에도. 우리 스님이 왔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 후손이 몰라. 이놈 새끼 잠만 자고 있네. 저 메시아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응? 얼마나 애기 같겠어요. 그러니까 비상이 걸려서 왜? 부모님이 영계 해방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상 축복 다 했는데 조상들 부려먹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니까 나 육신 쓰고 신종족적 메시아 해야 되니까 응? 조상님들 210대까지 헤어난 조상들 와서 여기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역사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조상이지 영계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상이 아니요. 부모님으로 대할 때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축복받았잖아요. 이제 명령을 해서 움직이면 해피데이 세미나나 어? 우리 무슨 저 지역 그 우리 5대 핵심 정책 세미나 같은 거 토론회 하잖아요. 그런 때 오게 돼요. 그리고 2박 3일 수련이다. 또 여수 수련, 청평 수련 그렇게 이제 좋은 데 갈 때 우연찮게 가가에 대해서 인연이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거두면 그 맛이 그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요. 그래서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3년 총동원은 저는 어머님이 딱 명령하시는데 아 우리가 받은 복도 감사한데 어머님 저렇게 다 나 살아있는 동안 나 육신 쓰고 있을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님을 자랑하고 어? 참부모가 왔다고 증거하고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축복을 해주시나 어머님 연세에 우리가 갖다 드려야 되는데 또 우리가 또 축복을 받아야 되나 그러고서 한참 그 말씀하실 때 많이 울었어요. 총동원령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받는 사람이 감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복궁의 식구들은 진짜 여러분들이 축복 중에 축복인 게 163 나비 작전을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게까지 교구장님이 총동원령 떨어지기 전에 계시 받아서 다 선포해 놨잖아요. 환경 창조를 다 해주고 시켰는데 여러분들 일본에 가서 하고 소통하고 쏘. 그래 다니다 보면은요. 그러고 이제 지금 3년 총동원이다. 현지에서 총동원이에요. 그럼 원칙적으로 하면 교장님 강하게 말씀 못 하시지만 이런 3년간은 내가 기준을 세워야 돼요. 스스로. 우리 언니 같은 경우 매일 새벽기도 안 빠지고 와요. 선교사지만 걸어서 오는데 그런 언니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새벽기도는 못 간다 하더라도 밤이라든가 낮에 일주일에 몇 번을 정해놓고 교회 가면서 내가 내 짐질은 매일 돌지만 중심과 끈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 3년간은 교회가 북적북적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녀가는지도 모르게 어? 센터인데 센터 와서 길을 받고 가야 되잖아요. 북적북적해야죠. 그래서 나와 우리 종족들과 그런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임지를 정해놓고 나한테 가장 아벨 남편은 몰라. 그러면 아들, 딸 중에서 엄마 말을 들어주는 놈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섭리란다. 그래서 엄마 지역인데 같이 산책 좀 해보고 엄마가 이렇게 정한 집이야. 그러고 손잡고 도는 거예요. 엄마의 삶을 증표로 남겨야죠. 일례를 든다면
사모님은 꽃꽂이 하면 사진 찍고서 제일 먼저 보내는 데가 가족방이에요. 그러면 아무 대꾸도 없죠? 어? 대꾸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 엄마 꽃꽂이 하셨구나. 뭐 이제 평생 그렇게 하니까. 어? 그러면 꽃을 보고 느낀 것이 없나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저, 그게 한 치건 너 두 치니까 눈치 보이니까 며느리부터 답변이 와. 어, 무슨 의미로 하신 것 같네요? 어떠네요? 어? 그렇게 며느리가 답해오는데 가장 많이 소통하고 대화했던 딸이 정확하게 엄마 어떤 뜻으로 꽂으신 것 같아요? 내가 꽃꽂이 했던 목적과 가장 부합해요. 그 얘기는 심정 교감을 하고 같이 서로가 교류를 많이 해야 내 사정이자 네 사정이고 아버님, 어머님이 어? 이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자, 너자, 너자, 나자 같은 그 아버지 사정 속에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 중에서 그렇게 해놔야 그게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이런 목적으로 꽂았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데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쁨이? 하나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죽겠다고 해놨는데 몰라봐봐. 그러면 짜증나죠. 집을 깨끗하게 치워놓고 뭐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와서 아무도 말을 안 해. 그러면 변한 거 없어? 변한 거 없어도 아무 말도 뭐 똑같은데. 그럼 맛이 없잖아요. 연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그래서 보고하는 거예요. 아버님. 처음에 이제 꽃을 사놓고 아버님 이번 주는 설교 제목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걱정이에요 하면은 계시가 오죠. 아 이번에는 뭐가 있으니까 가면 꽃을 사러 가면 와요. 아 이걸 사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고서 하고 나서 내가 은혜 받죠. 아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하게 하겠구나. 그러면 설교 제목과 모든 것이 딱 맞아요. 그럴 때 통쾌하죠. 근데 그것을 자식이 알아줘봐. 어? 얼마나 기분이 좋아. 어? 근데 그래서 그런 의미를 내가 삶의 자리를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천일국의 종족등 메시아가 사도행전 이랬는데 내 흔적을 알아주는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연계 가서 얼마나 한이설이진 않겠지만 외롭겠어요. 근데 아들 딸도 남편도 몰라. 근데 내 지역 옆에 언니가 하나 정했어. 그럼 둘이 몇 시에 어서 만나. 한 바퀴 똥 들어가서 또 만나. 우리 임지할 때 78년도에 임지 나갔는데 내가 원동이고 일원동에 언니가 또 이제 우리도 지역으로 뽑았거든요. 임지 도착해서 6명 대원이 나갔는데 내 지역 옆에 일원동 뽑은 언니가 있었어요. 나는 이제 원동을 뽑고 근데 출발을 할 때 둘이 가요. 그래서 언니 한 바퀴 들고 오면 몇 시간이니까 그래서 한 바퀴 들고 여기서 만나서 우리 점심 먹어 아니면 저녁 때 교회 돌아가. 우리 전도 나갔을 때는 교회에서 아침만 줬어요. 점심 저녁은 임지에 가서 먹고 오라고. 돈도 안 주고 돈도 없을 때니까 뭐 그러니까 잘하면 얻어먹고 잘못하면 굶고. 근데 처음에 1년 이내는 굶는 날이 더 많죠. 근데 그게 사랑이고 축복이었는데 나는 저 임지 가기 전에 교회장 생활, 그 헌신 생활을 5년을 하고 간 상황이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임지를 갔잖아요. 그래서 임지에서 그 에리어를 놓고 활동하다가 도로인데 도로가 높고 낮게 보이는 거예요. 울퉁불퉁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해봤나요? 도로가 높다 생각하면 다리를 올릴 거 아니에요? 낮다 생각하면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반듯한 도로인데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진 거예요. 깨어나면 응급실이야. 그래서 임지에서 몇 번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오고 이제 했지만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죠. 사실은 영양가로 생각할 땐.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이 약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성 들이면서 목숨 걸고 활동하잖아요. 절대 죽게 두지 않아요. 가장 힘들었던 때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부모님의 사랑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나 사건
아버님이 진짜 매일 와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견뎠던 것 같아요. 약혼자죠. 교장이면 약혼자인데 남편들이 그때는 남자가 부인 생활비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때는 헌드레징이나 사업이 없을 때예요. 우리 임진 나갈 때만 해도. 근데 교회장 하니까 교회장님은 본인 먹고 살기도 어려워. 식구도 없는 개척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공직자는 해비 우리가 이제 생활비가 2만 원인데 한 달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20만 원, 30만 원 됐을 거예요. 그때 가치로는 회사 들어가면은 2만 원 타는 봉급쟁이면은 굉장히 많이 탄다고 했으니까 경리들은. 근데 2만 원인데 협회에서 공직자는 만 원이 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장님들이 공직자가 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교구장님은 없는데 어떻게 보내겠어? 도둑질을 해서 보내겠어? 뭐.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편지도 못 하죠. 전화도 못 하지. 왜? 자기가 할 도리를 못 하면 못 하잖아요. 근데 나는 공직자니까, 그러고, 돈 좀 붙이라고 하면 공직 안 한다고 그럴까봐. 오히려 겁먹으니까 얘기 안 하고. 사연이 많지만, 그러니까 생활비도 못 내는데 용돈이 있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 되던 도저히 몇 개 안 되니까 이제 우리 친정 엄마 아버지가 알았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딸이 고생한다는 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 교회를 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교회를 A타입 교회인데 옆에 방을 한 칸 들이 있는데 그 벽돌을 사야 되는 돈이 필요하다고 교회장님이. 근데 나를 위해서 내가 생활비하고 용돈을 쓰기 위해서 편지 안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님 전상서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내가 급하게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죄송하다 그러면서 10만 원, 그때 당시 10만 원이면 큰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한 300만 원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300만 원, 그때 10만 원이면요. 지금 300만 원보다 가치가 더 크게 나타날 때예요. 10만 원을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편지를 썼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임시 나가 있는지 어디가 있는지도 우리 아버지는 몰라. 어디 가서 고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가 신앙 찾아서 수도 생활이나 뭐 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밥도 못 먹고 고생하는지는 몰랐죠. 계속 모르셨어요. 계속 모르시는 우리 자존심이 있으니까 절대 어렵다 소리 안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셨지만 근데 10만 원 편지를 했더니 보내오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언제 그 전에 그 벽돌 이제 그 주일학교 유치원 하던 교실 그 벽돌 그것을 우리 아버지가 사신 거지 사실은. 근데 나의 생각은 오로지 공적으로 써야 되는 거 그거는 보내달라고 했어요. 공적인 거에는 돈을 갖다 썼지만 내가 먹고 살리기 위해서는 돈 달라 소리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가치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야 부모님들 가는 길도 좋아요. 그래서 나는 공적인 길에 어머니 아버지가 헌금을 하셔야 영계 갈 때 가서는 아시겠지. 영계는 확실히 아르니까 그래서 많이 헌금하게 했어요. 뭐 협회에 무슨 헌금이 떨어진다 뭐다 하면은 거의 엄마 아빠 협조 많이 받았죠. 그래서 헌금 안 한 거 없어요. 다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조건을 세울 때 나를 위해서 세우게 하면은 공적이 안 가죠.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마음의 씨의 바탕에 그 애려를 놓고 정성을 들이다 보면 그렇게 공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놓고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생겨서 해야 될 때 만약에 마을회관에 에어컨이 없어서 놔야 된다. 그럼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내가 내 지역이니까 예를 들면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선풍기라도 사주고 싶다. 근데 내 돈이 없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괜찮다면 부모 이름으로 내가 이름은 하지만 기도하면서 부모 이름으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영계 재산으로 쌓아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영계 가셨는데 축복가정 천정궁 가까운데 집 짓고 사시더라고 내 꿈에 봤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 훈모님한테도 그때 당시 훈모님 나가기 전이지만 꿈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니까 맞다고 하셨어요. 통일교회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통일교인이 아니에요. 천일국 백성이지. 통일교회는 기독교가 책임을 못해서 나왔던 거예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지금 시대죠. 그게 천주평화연합도 나왔죠. 최후에 나오는 건 참가정 이상밖에 없잖아요. 그걸 놓고 가기 위한 축복의 관문으로 전 인류가 참부모를 모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참가정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구장님 163 자증에도 그런 해피데이나 그래가지고 최후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에 3가지 저기 사역자방에 교구장님 올렸죠.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만나잖아요. 그래 만나지는 역사가 3년 안에 못 만나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청승의 도수와 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은 나는 그래요. 내가 지금 심어놓으면 거두는 건 하늘이 거두기 때문에 1년 만에 거둘 놈도 있고 10년 만에 거둘 놈도 있고 나는 거둬졌나 계산은 하지 않아요. 심어놓으면 끝나요. 그러고서 대신 열심히 살죠. 그러면요 얼마 전에도 내 믿음의 아들, 딸이다. 그러고 연락이 왔잖아요. 이번에 목회자 총회 갔는데 믿음의 손자라고 와서 인사를 하는데 공직자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래요. 그러니까 내가 임재에서 전도했던 애 아들이더라고요. 저 축복받고 애기까지 있대. 이샌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쁘게 살지만 그걸 일일이 못 챙기지만 일일이 종족증매 시가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못 챙기는 스타일이라도 하늘이 곧어서 끌고 가요. 나는 기준이 부모님의 아들, 딸이다. 다 동급이라고 봐요. 근데 나 혼자 힘들면 같이 여번이하고 친하게. 그래, 에리얼 총회를 거기서 만나. 그럼 거기서 물 한 모금 먹고 또 돌고 만나고 그러다가 어쨌든 너무 힘이 빠지면 언니, 우리 동네에서 오늘은 같이 활동하자. 내일은 언니 동네에서 하자. 목회자는 각 지역만 정해줬지만 그렇게 하고 혼자가 너무 힘들으면 둘이서 그렇게 활동하고 하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고 수수작용하고 사정권 내에 알잖아요. 그래서 심정의 재산을 쌓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430가정을 한다는 종족적 메시아가 된다는 얘기는 걸림돌이 없이 심정의 왕자 왕녀로 만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녀로 나를 축복하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전도 많이 해놓고 저만 떨어져 봐. 그게 하늘이 찾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다 보면 내가 사람다운 사람, 아버님이 어머님 원하셨던 효정의 삶을 사는 효자효녀를 찾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들이 선교사들 내가 생활을 교육한다. 응? 효자효녀 만들고 싶어서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겠어요. 그것이 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만나서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만약에 지역에 만나는 사람이 없고 언니하고 둘이 언니 이 동네고 나 이 동네에서 둘이 만나서 같이 활동하잖아요. 그럼 둘이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심정 교감이 되면 교류할 내용이 우리는 원리예요. 서로 원리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 삼부스 빚지? 다 알아? 첫째 꼭지 얘기해봐. 내가 두 번째 꼭지 응? 외울게? 못 외워도.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 100%예요. 토시 하나 빼놓고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사역자 교육을 받다 보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핸드백에 넣어가지고 다니다 기독교인을 만났을 때 메시아 강림론이나 그런 걸 보고 3분만 읽어보시라고. 그럼 예수님이 완전구원과 재림 메시아로 오셔서 목적을 다 달성해서 보혈의 피로 영광. 지금 저 고난주간이라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돌아가셨다고 해서 기성교에서는 고난주간이라 다 꽃꽂이도 고난주에 가시 면류관으로 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고난으로 돌아가셔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 하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고린도전서 2장 8절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 고혈 깨웃깨웃 하죠. 그렇게 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때 친해지고 심정공황이 되면 원리 말씀 교육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역자로 다 훈련시킨 거예요. 못 외워도 와서 계속 들었던 사람은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그 언니하고 얘기할 때 못 외우지만 언니 기다려봐.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권사님 성경에 이래요. 그럼 얘기할 줄 알아요. 절대 기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깨웃깨웃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유쾌하거든.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만나자고 하고, 기성교인들은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요 충격을 받아서요 또 만나자고 그들이 먼저 연락이 와요. 대전의 현상이 그랬어요. 자꾸 찾아와요 권사들도. 거기서는 어떻게 보느냐, 나 이단으로만 알았는데. 그래가지고 원리를 듣고 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면 지금 여러분들이 163 나비작전으로 교구장님이 내모는 것이 2년간 사역자 교육 받았잖아요. 그래서 교구장님은 마음 놓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 지역에서 만나도 문제가 없다. 근데 사역자 안 한 사람은 가서 돌기만 하면 뭐해? 만나면은 자서전 주고 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연결이 없잖아요. 단계 단계 계속 고뇌하시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 활동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원리와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써서 맛있는 거 사주고 예쁜 옷 사준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먹을 때뿐이고 받을 때뿐이에요. 원리와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속사람부터 진정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참부모를 증거하고 자랑하라. 뭐로 증거하고 자랑하겠어요? 원리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새 이제 참생명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말씀 읽어보세요. 진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참생명 얘기를 한 쪽씩 읽어봐요. 기성교인들은 기절을 해요. 성경 난해하거든. 원리를 들으니까 조금 풀리는 것 같아. 근데 아버님 말씀으로 확 풀리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속 시원하지 않아요. 근데 원리만 가지고 속 시원하지 않아요. 아버님 말씀이 들어가야 속 시원해요. 그래서 원리와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하는 거지, 응? 원리만 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참생명의 길 교구장님이 성경 원리 말씀 그 책을 낸 거예요.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기성교인을 목표로. 그걸 쉽게 난 거 아니에요. 서문대 교수님이 그 책을 보고 울면서 교구장님한테 자기 꿈이 이런 책 한번 내는 게 소원이었대요. 지금 현재 교수 생활하면서도 근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다 찾으셨느냐고. 거기 성경 원리 밑에 그 말씀을, 아버님이 말씀이 600권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골라서 찾았어요? 얼마나 고뇌하면서 잠 못 자고 찾았겠어요. 아버님이 해놓으신 거지만, 응? 여러분들이 쉽게 공부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여건이 다 돼 있는데도 활용을 못해요. 그래서 훈련시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리와 말씀으로 성장을 해서 결론은 뭐예요? 163 나비작전에 나오죠? 사람이 변하면 영원한 행복으로 안내하는 게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거. 축복이죠. 축복에 참여시켜 축복가정이 돼야 부모님을 모시고 살죠. 그래서 내 믿음의 아들 딸들이 430가정 축복가정이 탄생돼야 내가 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안단다고 시작도 안 하고 있지 마세요. 내가 못해도, 아버님 말씀하면 내가 못해도 내 후손 3대든 7대든 그건 이뤄야 할 숙명이에요. 내가 안 간다고 안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당대에 못하면 후손들도 해야 돼요. 그 숙명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류를 해방할 길이 없어요. 행복으로 우리 후손을 안내할 데가 없어요. 축복받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원죄청산을 받아요? 원죄청산이 안 됐는데 어떻게 행복해요? 기가 막히게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총동원? 아무리 일이 바빠도 직장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430가정 명단 해서 전도하세요. 응? 그러면 저녁이든 아침이든, 응? 3년간은 동원이다 하시고, 응. 교회도 들르시고 아니면 보고래도 하고, 응? 시간 날 때
여러분들이 3년만 긴장해서 사시는 분들, 정성 드리고 사시는 분은 2020이 가면 안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는요 같은 레벨이 아닐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지금은 천일국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 차이의 갭이 생길 거예요. 옛날 3년 총동원도 동원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저기 우리 교관사님은 18가정 때죠. 우리 6000가정 때도 임지를 못 나갔던 사람들도 있어요. 뭐 학교 선생을 한다 뭐 한다. 근데 부모님은 동원령만 내려놓고 가고 안 가고는 우리 책임이었어요. 근데 아버님 말씀이 가는 게 안 가는 것보단 좋을 거야. 아버님이 이거예요 전부. 그때 됐잖아요. 선배님들도 아버님 그 우리 애기들이 지금 삐약삐약하고 첫돌 지냈는데 이 애기를 어떻게 하고 갑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임자가 잘 알잖아. 근데 지금 김현필 선생님 그 사모님 지금 연계 가셨지만 그분이 정다록 사모님이라고 그분이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아버님 초창기부터 모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아버님 저는 임지에 가야 같은 후배 대원들에게 짐만 되는데 아파서 아시죠 아버님도 엄청 아픈 걸 아셨어요. 아파서 짐이 되는데 저는 어떡할까요 아파서.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관을 짜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전남 강진이었나요? 관을 짜가지고 가셨어요. 아버님이 관을 짜가지고 가라. 여기 안 나가고 있어여서 죽으면 영계 갈 수가 없대요. 거기 가서 임지에서 죽어도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관을 짜가지고 가셨어요. 그분이. 근데 임지 3년 하시면서 건강이 더 좋아지셔서 오셔가지고 오래 살으셨어요. 그런 축복이 있는지 몰랐죠. 근데 안 가시고 임지동원이 없었으면 그분은 그 3년 안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3년 하가도 몇십 년을 더 사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이 숨겨놓은 보화를, 하늘이 창조한 삼라만상의 축복을 인간에게 주고 싶어서 창조했잖아요. 주인 아들 딸에게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할 수 있는 자식이 없었어요. 축복 받아놨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서 계속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옛날엔 탕감시대라 구덩이가 깊으니까 나오려고 하면 사탄이가 참소를 해요. 축복하려고 하면. 근데 천일국을 선포했을 때는 사탄 참소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통일교회라고 해서 거리에서 찢어버리고 침 뱉고 때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만큼 좋은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3년 이번에 총동원에 적극적으로 정성 들이면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은 2020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면은 옛날 3년 임지 마친 사람하고 안 마친 사람하고도요 심정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임지 갔다 온 얘기하면요 안 나간 사람들은 하도만 가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은요 심정이 그렇게 안 살아 있어요. 생각할 때는 같이 아들 딸 부모가 데리고 교육한 애들이 더 심정적이어야 되잖아요. 버리고 갔던 애들이 더 심정적이야. 지금 다 지도자들이요 임지 때 내팽개쳤던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축복도 더 잘 받았어. 그게 차이가 있어요.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들이 하늘을 만나면 나로 말미암아 가문이, 후손이, 종족이, 종족적 메시아의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일에 꼬인다. 탕감시대에는 됐어요. 탕감시대는 그 말이 맞아요. 교회 나가면 더 집에서 사탄 역사가 있어. 안 가는 게 편해. 근데 천일국 시대는 봉사한 것만큼 내가 정성 들인 것만큼 사탄 참소가 없기 때문에 축복받는 시대에, 그러니까 어머님이 3년 총동원령을 내렸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축복. 사탄 참소도 없으니까 어머님 제세시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다 상속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 많지만 그렇게 복종하고 살다 보면요 하늘이 다 응답을 해서 척척척척 풀려나가요.
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요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 하면 까 하기 전에 해결이 돼요.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3년 청동은 절대 복종하고 활동했다는, 더군다나 163 나비 작전으로 환경까지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잖아요. 천복궁 나오지 않고 딴 교회 나가는 언니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감사합니까? 감사하면 실천으로 이제 보답하셔서 목회자 교구장님이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이 다 축복받아서 우리 형제가 천부모님 앞에 아들딸이 많아야 좋잖아요. 우리 혼자 가서 있으면 재미있겠어요? 그래 같이 가야 되잖아요. 같이 서로. 언니 나 새벽 3시 가정 나는 우리 아파트 이거 정했는데 옆에 아파트가 남았는데 언니 정해. 그럼 나랑 둘이 활동하자. 잠자고 있는 언니라도. 그렇게 해서 자꾸 동참을 시켜요. 그럼 그한 사람 불러내오는 것도 그 조상과 후손에게 그러고 기록이 남는 거야. 오늘 어떤 언니와 어떻게 응? 나도 아직 일기장을 애들한테는 안 보여줬지만 나도 30년 목회 임지했던 거나 임지했던 거는 뭐 효자님이 손실했지만 가정 출발해서 지금 30년 매년 일기 써서 30권 일기장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가 되면 이제 아들딸에게 넘길 거지만 근데 어떤 거는 뭐 졸면서 끄적거린 것도 있고 내가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은 아 이랬나? 아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내가 교장님 보고 지금보다 그때가 심정이 더 좋았네. 그런 게 많아요. 그래 그런 걸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움과 사랑, 정을 먹는 것을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정이 그리운 데는 다 가고 싶잖아요. 빚을 내도 가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데 응? 빚 때문에 못 가는 거 없잖아요. 아들이 만약에 군대 간 아들이 다쳐서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데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안갈 부모가 있어요? 정의 열매이기 때문에 응? 맨발로 돈을 아무도 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응? 밤잠을 안 자고 맨발로 뛰어서라도 갈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심정교류, 정을 가지고 살게 돼 있지 응? 명예, 권력, 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을 찾아 하기 위해서 정. 그래서 종족정 메시아의 축복을 부모님은 하신 거예요. 어머님이 올해 전 세계 축복가정에게 물부터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해 놓으시고 지금도 어제 그제 여성연합 회의할 때 연하님이 어머님이 2시간씩 주무셨는데 1시간도 안 주무시고 불렀대요. 지도자들은. 하면서 나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참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이 왜안 읊혀주리라는 음성이 들리는데 니네들은 안 들리느냐고. 살아계신 육신 쓴 부모님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축복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같이 살수 있는 응? 보장권까지 해놨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다는 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3년 총동원을 70년도에 했을 때 그때 선배님들이 나와서 3년간 활동하면서 통일교회 반대가 없어졌어요. 70년대 이전에는요 통일교회 다닌다 소리 통짜도 못 꺼냈어요. 원체 반대가 심했어. 근데 저희 입교했을 때 통일교회 반대는 많이 했지만 3년 전도가 끝나가면서 막 노방전도도 하고 그 선배님들이 오셔서 그 앰프해가지고 막 거리에 막 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응? 그러나 원리 대부흥회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래서 통일교회 한국 기반에 본격적인 통일교 반대가 전국적으로 끝나는 게 3년 임지였어요. 그 이후에 반대가 거의 없어졌어요. 국가복귀 기대를 많이 쌓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총동원은 아버님, 어머님이 전 세계의 천일국을 실체화시키는 거잖아요. 2020이. 왜2020 비전이에요? 천일국 실체화거든요. 이제 그런 실체화의 출발점으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그때 못 좋아하는 게임이 안 되는 축복이 연결되죠.
그래서 그때 3년 총동원으로 말미암아 아버님께서 72년도 그때 미국으로 가셨어요. 어머님 이민 같이. 그래서 미국의 희망의 날 대항에는 도착하셔서 하시기 시작했잖아요. 그 한국의 기반이 그 정성의 기반이 없었으면 해외 진출을 부모님이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미국 세계 섭리로 진출을 하시는 기반에 37가정 선배님들의 동원의 정성이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래서 37가정 이상 저기 선배님들은 동원됐던 사람들은 지금 잠자고 있어도 아버님이 버릴 수가 없어요. 아세요? 그 걸음 삼아서 부모님이 진출하셔서 세계 기반을 닦으셨으니까. 그러면 천일국을 출발해서 정착시키는 게 2020이요. 지금 몇 쌍까지요? 4억 쌍. 그죠? 4억 쌍까지 총동원력이잖아? 축복가정들? 그러면 4억 쌍까지는 부모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내가 내 사정이 네 사정이고 네 사정이 내 사정이 된 하나로 들고 가시겠다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럼 축복이 있는데 동원?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왜 축복이 더 큰 걸 몰라요? 천일국을 출발하기 위한 천일국의 기초를 비전 202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설명하긴 뭐하지만 여러분들이 3년이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20 되면은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내외적으로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내가 동참하지 못해서 그 마음의 심정에 빛이 돼서 못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원령에 동참하시고 3년간은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일요일 날은 어떤 조건을 세우고 일주일에 몇 번은 어떤 조건을 세우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활동을 하겠다. 나와 하늘과의 약속, 나와 조상과의 약속. 그래서 내가 후손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신다면 매일매일이 부모님의 총동원 섭리와 더불어서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육신은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임지 생활을 했던 우리 육천 가정까지 그렇게 그리울 때가 없어요. 못 가지만 그때 임지를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신앙과 아스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었을까. 그런 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임지에서 단련시켜 주신 부모님의 사랑을 임지 생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했던 사람은 다 그 얘기를 해요.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안 했으면 저급하게 가정 출발이 돼서 저급한 아들 딸을 낳았을 거다. 그 얘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선배님들의 간증과 그래서 이번에 21일 철회하면서 교구장님이 간증을 반드시 넣어라. 5대 목회자들한테 주문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증을 듣고 그것이 선배 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후손들에게 내 후배 가정들에게 2020 이후에 들어온 사람에게 어머님이 영계 가시면 그 후손들이 어머님을 참부모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간증할 내용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정의 재산을 많이 쌓고 총동원 축복을 축복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게끔 그 감흥이 없는 사람은 많이 활동을 하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 기반을 닦는 그런 3년으로 사실 2020 3년 총동원이라고 했는데 3년 안 돼요. 지금 17년이죠. 18, 19. 2020년 기원절 1월 13일이잖아요. 그럼 정확히 하면 3년이 안 돼요. 2년 반. 그죠? 2년 반밖에 없어요. 그럼 365일 하면 700에도 1000일도 안 돼요. 길게 생각할 사람은 길지만 촉박한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참 짧을 거예요. 더 연장해서 축복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시면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인제 정성 드리고 이렇게 사시다 보면 응답받는 역사가 많을 거예요. 지금 실체 시대이기 때문에 부르세요. 주상들도 부려먹어요. 축복만 해놓고 기다리시지 말고 이거 협조하라. 내가 너 축복했지 않냐. 그거를 보답하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하세요. 저도 답답하면 명령을 해요.
7대 조상까지 하는 210대 나로부터 축복받은 조상님들 제발 이거 가서 이것 좀 해결하라고 그럼. 불러야 오죠. 그럼 해결이 잘 되더라고. 그렇게 해서 진짜 감사하게 3년 총동원이라 했지만 2년도 되지 않는 이 기간 여러분들이 헛되게 시간 보내시지 말고 주 포인트는 여기예요. 그 외의 거는 반개 역사예요. 그래서 거기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은 반개 역사로 주한테 연결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또 전 우리 천복궁에 그런 바람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선의적으로 축복받는 그런 운세 그것을 다 받아 감당하게끔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시대시대 섭리섭리마다 섭리의 중심에 서셔서 인류 역사의 악의 축을 계산해 오시며 청산하시기까지 부모님의 피땀 눈물의 결실이었습니다. 그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축복 가정이란 이름을 받았고 부모님 앞에 참 자녀 될 수 있게끔 부모님은 이끌어 주셨지만은 아직도 나를 중심 삼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종족과 가정을 중심 삼고 고민하는 아들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님을 중심 삼고 부모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으며 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를 함께 공생하는 아들딸로 효정의 삶의 증표로 나의 자랑스런 아들딸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몸부림치고 계시는 부모님의 정성을 상속받을 줄 아는 귀한 아들딸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오라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의 천복궁교에 소속되어서 저희들 같이 심정을 교류할 수 있는 형제 자매로 살게 해주셨음에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나날을 부모님 앞에 합당하게 2020을 맞을 때까지 빈틈없이 설계해서 승리로 봉헌할 것을 마음속에 결의하고 출발하는 이 한날이 될 수 있게끔 축복의 응답으로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올 적에 축복 중신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